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이 지정됐습니다. 모두에게 남겨진 상흔이 잘 회복되기 위해 서로 안아주고 위로하며 추모하고 치유하는 시간에 집중해야겠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원인 분석과 대책이 뒤따라야겠습니다. 복지TV는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 부상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바라며 슬픔에 잠긴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을 담은 위로를 전합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